아기의 피부에 순한 100% 식물성 오일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아기의 몸과 마음을 엄마와 아빠의 손길로 채워주세요. 아모마 베이비 오일. 아모마 자연주의 베이비 오일 아기 마사지 방법. 베이비 마사지는 생후 바로 가능합니다. 이 시기에 스킨십은 매우 중요한데 아기의 자연스러운 성장뿐만 아니라 부모와 아기의 정서적 만족감을 형성하는 데 좋습니다. 베이비 오일을 사용해 엄마의 사랑을 전달하는 베이비 마사지를 시작해보아요. 손바닥에 한두 번 펌프를 한 후 양손으로 오일을 따뜻하게 데우며 마사지하자 라고 아기에게 신호를 보내고 시작해보아요. 아기의 다리를 양손으로 번갈아 가며 허벅지부터 발끝까지 쓸어내리듯이 마사지합니다.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마사지해주세요. 발바닥을 양손으로 잡고 좌우로 털어내듯 흔들흔들 두세 번 발목을 풀어줍니다. 반대편도 똑같이 발목을 풀어줍니다. 한쪽 다리를 엉덩이가 살짝 올라갈 때까지 들어올리고 엉덩이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듯이 두세 번 마사지해줍니다. 양쪽 허벅지를 잡고 안쪽에서 밖으로 돌리며 발목까지 살짝 쓸어 당겨줍니다. 양쪽 발목을 잡고 엉덩이가 들릴 때까지 다리를 천천히 올린 후 다리를 가볍게 흔들어줍니다. 아기의 배 위에 손을 두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크게 그립니다. 옆구리에서 배꼽 쪽으로 양손을 번갈아 가며 두세 번 쓰다듬듯이 마사지합니다. 배에 쌓인 가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. 손목을 잡고 양손을 모았다 펼쳤다 쭉쭉쭉 리듬을 담아 두세 번 마사지해줍니다. 목 아래에서 어깨까지 두세 번 쓰다듬어 줍니다. 목의 피로를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어깨부터 손끝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쭉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마사지합니다. 아기가 엎드린 채로 목 아래에서 엉덩이까지 양손바닥으로 등 전체를 두세 번 쓸어내려줍니다. 허리부터 등을 지나 손끝까지 쭉 쓸어올려줍니다. 이 마사지는 림프의 흐름을 좋게 합니다. 손목에서 어깨, 발목으로 한 번에 몸 전체를 쓸어내려주며 마무리합니다. 우선 베이비 마사지를 하기 전에 오일을 팔 안쪽에 소량 발라서 테스트해주세요. 예방접종을 한 날은 쉬어주는 것이 좋으며 손을 씻고 청결한 상태에서 마사지를 해주세요. 포인트는 오일을 듬뿍 덜어서 손으로 데운 다음에 마사지하는 것입니다. 마사지 후에는 모유와 분유 등으로 수분 섭취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. 아기의 기분이나 상태에 따라서 전신이 아닌 손이나 발만 마사지해주는 것도 좋습니다. 베이비 오일은 아기뿐만 아니라 엄마와 아빠의 스킨, 바디, 헤어케어에도 좋습니다.